안녕하세요. 색소폰 연주자 지안입니다.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바로 색소폰계의 MSG, 비브라토 강의인데요. 정말 간단하게 세 가지 포인트로 줄여서 준비해봤습니다. 제가 준비한 세 가지 포인트는 바로 튜너기, 씹어주기, 거울입니다. 첫 번째 포인트는 튜너기인데요. 먼저 연습을 시작하시기 전에 꼭 음정을 정확하게 맞추신 다음 비브라토 연습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튜너기를 틀고 연습하실 때 제일 중요한 점은 튜너기 안에 나오는 그 파장 모양이 너무 올라가지도 또 너무 내려가지도 않는 음정을 정확히 맞췄을 때 나오는 그 초록 색깔 구간 안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움직이는 파장 모양이 제일 좋은 모양입니다. 잔잔한 바다 물결을 떠올리시면서 잔잔하게 비브라토 연습하시는 게 좋은데요. 발음은 야이야이야이 발음으로 턱이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발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발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프로 연주자들의 연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서 비브라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턱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턱을 너무 과장해서 움직이게 되면 과도하게 턱이 떨어지면서 음정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많이 물어주면서 음정이 높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튜너기를 틀어놓으신 다음에 초록색 구간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는 씹어주기인데요. 야이야이야이 발음으로 연습했을 때 어떻게 비브라토가 되는 거지 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리드를 씹었다가 제자리, 씹었다가 제자리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비브라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 손이 아랫입술이라고 생각하시고 리드를 살짝 물었다, 제자리, 물었다, 제자리, 물었다, 제자리 이렇게부터 연습하시면 조금 더 비브라토 연습하실 때 편하실 것 같습니다. 떨어질 때가 야 발음이 되고 씹을 때가 이 발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신데요. 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 발음으로 최대한 턱이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연습하셔야 됩니다. 이때 세 번째 포인트인 거울을 꼭 보면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하는데요.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스스로는 턱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지만 옆에서 볼 때는 턱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래서 꼭 거울을 옆에 두시고 내 턱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확인을 중간중간 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 내 턱이 멈춰있나 싶을 정도로 조금만 움직여도 비브라토는 충분히 되니까요. 턱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연습하셔야 합니다. 옆에서 제가 비브라토를 하는 걸 보시면 자, 턱이 이렇게 거의 움직이지 않도록 연습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오늘 강의에서 설명드린 세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보자면 튜너기를 꼭 틀어놓으시고 파장이 너무 요동치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. 두 번째 포인트는 야이야이 발음으로 했을 때 어떻게 비브라토가 되는 거지 어려우신 분들은 리드를 씹었다가 제자리, 씹었다가 제자리, 씹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포인트인 거울 보기. 연습하시면서 꼭 내 턱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체크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오늘 설명해드렸던 세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연주자 지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